신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말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우리 암송해 주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받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그냥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어떤 삶에 그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냥 성령 충만한 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암송한 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성령의 열매에는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열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주제인데요. 희락입니다. 희락은 바로 기쁨입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자,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뻐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걸 가지게 되었을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원하던 것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것을 먹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 막 내가 정말 막 인터넷을 막 다 뒤지고 막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정말 저것만은 너무 사고 싶다 했다는 것을 그 샀을 때의 기쁨, 다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 기쁨이 정말 큰 것을,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뭐 보고 마치 제가 뭐 이렇게 뭐 쇼핑 광인 것처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저도 그냥 많이 사는 게 없는데, 그냥 지난번에 미국 가서 이거 저기 손목에 사는 30불짜리 시계 하나 사고, 저도 이거 사고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너무 먹고 싶었던 것을 먹게 될 때, 아, 내가 정말, 아, 정말 그걸 오늘 먹었으면, 오늘 정말 그 월남국수를 먹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걸 먹었을 때 오는 그 기쁨.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때는 막 그 예배를 마치고 누구랑 같이 뭘 먹으러 가기로 했을 때 예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아, 이따가 막 먹게 될 막 그 기쁨에 막 설레어서 기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이제 들어가고, 이제 학생인 경우에는 들어가고 싶었던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기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학교에 그 딱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때 막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찾는 분들에게는 직장을 구했을 때 막 너무 큰 기쁨,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거지만, 체류증을 받았을 때, 막 체류증을 받고 처음에 알로카스용이 내 통장에 딱 짜잔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느낌은, 기쁨은 받아본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삶에는 기쁜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기쁨은 물론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만 우리 안에 머물 뿐 금방 그것은,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늘 누구나 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고 뭐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절대로 실천 불가능한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우리 스스로가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께서, 전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항상 기뻐할 수 없던 사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관계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항상 기뻐하던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어서 그가 이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자,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의 시점을 바꾸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말씀을 한국말보다 불어로 보면 그가 처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불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Car le figuier ne fleurira pas, point de vendange dans les vignes. La production de l'olivier sera décevante, les champs ne donneront pas de nourriture, les brebis disparaîtront du pâturage et il n'y aura plus de bœufs dans les étables. 자,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막 제가 막 빨리 읽으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말 버전이, 한국말과 좀 이제 다른데,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의 수확이 실망스러우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사라졌고, 외양간에 더 이상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자, 물론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자신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꽃을 피우지 않는 무화과나무,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게 눈앞에 있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수확을 내는 올리브나무, 올리브가 열리긴 열렸는데 매우 작은 양의 올리브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 먹을 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밭, 그곳에 무슨 채소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아무 수확을 하지 못하는 밭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양이라는 것은 양이 원래 우리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소, 이전에는 뭐 과거엔 있었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외양간에 소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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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상황 가운데 시점의 변화만 주기만 한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점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누군가는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한 그 자신의 수중에 없는 무화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올리브나무가 있고 밭이 있고 우리와 외양간, 어떤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땐 정말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군가는 비록 꽃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비록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포도나무 한 그루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주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수확을 내는 그런 올리브나무라도 가지고 싶어 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비록 지금은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난 제발 한 마리의 양만이라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는 지금 옆에서 인류로도 없어서 굶어 죽어서 굶으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군가는 아 내가 정말 돈이 좀 모자라서 1000유로짜리 아이폰을 살 수 없다고 징징대고 있는 그 모습과 정말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시점을 바꾸십니다. 자, 너에게 지금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없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 기뻐할 수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나는 누군가는 그렇게도 너무나도 간절히 살아보고 싶었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그렇게도 가지고 싶어하는 지금도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서 그렇게 가지고 싶은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는 그렇게 제발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어하는 그 프랑스 파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는 그렇게도 제발 좀 나도 엄마 아빠가 있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그 가족이 나에겐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그렇게 갖고 싶은 그 시력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갖고 싶은 청력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갖고 싶은 머리카락이 있고 누군가는 갖고 싶은 좋은 피부가 있고 누군가에겐 너무나 갖고 싶은 건강한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나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한 군부대에 점심시간에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자, 각자 돈가스를 이제 받는데 두 개씩 돈가스를 배급을 받았는데 소스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취사병이 이제 진차에서 그 음식 박스를 내릴 때 돈가스 한 박스랑 소스 한 박스를 내려야 되는데 잘 실수를 해서 돈가스만 두 박스를 내려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돈가스만 두 개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아 소스가 없으니까 뭐 맛이 없다는 둥 막 소스가 없으니까 목에 걸려서 먹을 수가 없다는 둥 막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병사가 그들을 향해 외친 소리에 모두가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한 소리는 야 지금 어떤 부대에서는 소스만 두 개 먹고 있을 거 아니야. 자, 도대체 나에게 지금 무엇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께 무엇이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없다면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부족할 때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우울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그 문제 해결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엇이 없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져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비록 지금 자신이 정말 아까 정말 그 17절에 했던 고백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날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죽음 뒤에 그냥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 뒤에 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 늘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 어떤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사역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7명의 사람들을 이제 새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스데반은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가 선택받은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받고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선택받은 후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그가 이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거짓 누명을 쓰고 그가 잡혀가게 됩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자, 잡혀간 곳에서 사람들은 거짓으로 스데반이 뭐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해서 그가 정말 그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매우 억울하고 분이 날 수 있는,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했던 스데반이 어떠했었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모든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자, 거짓 누명을 쓰고 진짜 억울한 상황,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정말 화가 나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의 생각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생각 속에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리 잡아야 해만 했던 그 두려움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기쁨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이나 또 죽음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멸망할 자라면 우리가 슬프겠죠, 우울하겠죠. 그러나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그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항상 기뻐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의 기대를 바꾸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뭐예요? 뭐 이러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뭐 그냥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뭐 언젠간 괜찮아지겠지라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는 그의 기대는 철저히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대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언젠가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대가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도 그가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고백,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그 고백은 시편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시편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었는데요.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 역시도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도 그 순간에도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고 또 외부의 공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견디기 힘들었던 그 모든 그 상황을 주님이 주셨던 그 힘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하박국도 현실을 보면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 다시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난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난 다 잃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대했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주시고 자신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자, 다시 그 이렇게 고백하죠.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역시도 다윗의 고백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 바탕은 시편 18편 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다윗이 암사슴 발에 비유한 그 이유는 암사슴의 발굽은 숫사슴의 발굽보다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단단한 발굽이 있기 때문에 암사슴은 아무리 험하고 바위가 많은 산악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잘 뛰어다니고 그 산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험한 바위가 많은 산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그렇게 험하고 험한 산을 옮겨 다닐 때마다 사울왕을 피해서 잘 도망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암사슴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다윗을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다윗이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없고 같다 할지라도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대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 반드시 실행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떠한 뭐 기대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다음 주에 여행이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아 그 여행을 갈 그 기대감에 아 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일 식사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식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생각에 기뻐합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면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학생들 보면은 소풍 갈 다음날 소풍만 간다 그러면 막 그냥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일어나라 그러고 때려도 안 일어나던 자식이 막 소풍 가는 날이면 벌써 아침부터 벌써 일어나갖고 막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면 우리는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을 통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한 것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우리가 기대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실 거야 말씀대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는 그냥 항상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시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대를 바꾸셔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비록 우리의 삶에도 언젠간 때로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진 모든 것, 뭐 욥과 같이 그렇게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거는 우리가 그냥 예배만 한번 나오고
그냥 평소 삶을 살고 또 예배에만 나온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그 노력을 하며 그렇게 말씀 붙들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에 너무나 큰 힘을 얻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화요 성경 공부에도 이 찬양을 나누고 어제 기도 모임에도 이 찬양을 나누고 오늘 또 말씀 후에도 이 찬양을 나누는데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찬양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며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만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라니 아멘. 그 선하기 그 선하기 언제나 우리와
예수와 모든 일에 예수와 모든 일에 사 그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기뻐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면서 항상 우울하고 항상 좌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불을 던져 주시옵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정말 이 자리에 우리 말씀 받고 결단한 우리 모두는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